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 스님 오늘 국립민속박물관 야외 전시실에 이렇게 모신 거는 마칼리니스트 황교익의 맛있는 쓴소리라는 주제로 한번 이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모셨는데 오늘 이 나름대로 1970년대 이 다방인데 좀 어떻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정도에 이런 다방 애들 자주 갔었어요. 그러니까 음악 다방이 있고 요런 어른들 이제 음악 다방은 이제 청년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이런 다방들은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들락거리는데 이런 공간들이 원래 많았죠. 그런데 거기다 이제 지금은 뭐 프랜차이즈 카페로 다 바뀌어 버려 가지고 이런 데 오면 그러니까 공간은 다 추억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데만 있을 게 아니라 동네에 좀 많이 있었어. 아, 그렇네요. 오늘 뭐, 이런 좋은 공간에서 이제 스님하고 1부, 2부에 걸쳐서 스님의 쓴소리, 그러니까 맛있는 쓴소리를 이제 듣도록 할 텐데, 어떻습니까? 스님 오늘 제목이 마칼리니스트 황교익의 맛있는 쓴소리인데, 어떻게 쓴소리에 맛있는이 어울리나요? 그냥 스님 이미지하고 딱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뭐 쓴소리죠. 제가 하는 말에서 뭐 맛있다라고 이렇게 느낄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제 말을 듣고 있으면 음식이 맛 없어져요. 그래서 조금 이제 불편하게 해드리는 게 많아서 저도 미안하죠. 그 음식을 맛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 반대편의 사람도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고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질문은 조금 가벼운 걸로 가겠습니다. 스님, 2000년대부터 맛따라 갈까 보다, 그 다음에 미각의 재고, 그리고 최근에 그 다음에 소를 먹다, 그리고 최근에 음식은 어떻게 신화가 되는가, 이런 저서들을 막 내셨는데, 10여 권을 내셨더라고요. 스님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의 키워드를 찾으라면, 이건 맞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 글을 보면은 당신의 미각을 믿지 마라. 그걸 통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의 미각, 나의 미각, 보통은 내가 맛있으면 맛있는 건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동물을 조금 이제 넓게 한번 봅시다. 이게 지구에 살고 있는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든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지역에 살고 있든지 간에 뇌와 뭐 신경 감각 뭐 이런 것이 동일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보통 먹는 음식에 대해서 호불호가 어떤 것은 맛있는 음식, 어떤 것은 혐오 음식,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없어야 되겠죠. 이 미각이라는 게, 인간의 미각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는 거지? 내가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본능의 것이 아니라, 어디에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근원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이제 음식에 대해서 기호와 혐오 뭐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회화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대체로 이 개개인은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회화 과정으로 내 입맛이 완성되어 있지만은 이 몸이 작동할 때는 그게 거의 본능인 것처럼 작동을 하거든요. 내가 이 빵이 맛있는 것은 그냥 본능에 의한 거야. 이게 사회화 과정이 아니야.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이 아닌 그냥 본능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살짝 건드린 거죠. 깨트리는 거죠.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 이 사회화 과정에서의 그내 미각이 완성되는 것이 이게 단순하게 그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이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미각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 영역이 아니라 누군가가 맛있다라고 해서, 내가 맛있다라고 생각한 것일 수 있다. 이 생각까지 가져가는 게
음식을 이제 인문학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처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심해라. 네. 예, 인문학의 전통이잖아요. 그렇죠. 너 의심해. 너 자신을 잘 모르는 거야 하고 의심하는, 자신을 의심하는 이런 태도가 사실 가장 중요하죠. 네. 선생님, 1부는 일상 음식들을 주로 하고 2부에서는 음식과 사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요즘 떡볶이에 대해서 네. 또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떡볶이가 아니라고 했는데 떡볶이는 떡볶이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떡볶이라는 그 이름을 한번 네.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붙었을 때 그 떡볶이의 처음의 상태를 네. 우리는 그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떡을 볶아야만이 떡볶이라는 이름을 가지겠죠. 네. 그래서 뭐 근대 자료에 보면 이게 떡볶이에 대한 그 원형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잡채 만드는 방법과 거의 비슷하죠. 네. 팬에다가 이렇게 가래떡하고 여러 채소들하고 같이 볶는 거죠. 떡볶이가 맞아요, 여기까지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떡볶이라는 것은 볶지를 않죠. 그렇죠. 예. 네. 그 냄비에 네. 이렇게 넣어서 끓입니다. 네. 그리고 뭐 판때기 큰 데에서 뭐 조리듯이 하죠. 그러니까 떡조림이나 떡 매운탕 뭐 이런 것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게 냄비에 끓여지는 신당동 떡볶이 같은 스타일은 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래떡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만두도 들어가 있고 쫄면도 들어가 있고 양배추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종류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탕이라고 이름을 다시 붙이면 그 음식이 좀 새롭게 보이죠. 네, 충분히. 네. 거기서 고추장을 빼버리면 네. 우리가 설날에 먹는 떡국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떡탕, 병탕이라는 것도 예전에 기록에 보면 그냥 떡국, 지금 우리가 부르는 떡국하고 같은 게 계통의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먹는 떡볶이는 떡볶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이 카테고리를 다시 짜고 나면 우리가 떡볶이가 떡볶이가 아니라 떡탕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음식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어떤 욕구를,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새롭게 인식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이 이르는 대로가 아닌 그런 것에 대해서 조리법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보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선생님께서는 네. 또 이 떡볶이가 이제 그 떡볶이에서 원래는 네. 이제 떡탕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바뀐 게 혼분식 정세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일단 그 떡볶이라는 음식이 길거리 음식, 네. 한국의 길거리 음식으로 정착하는 그 네. 단계가 어느 지점에 있었는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쌀은 귀했으니까 쌀떡볶이가 길거리에서 나와서 팔릴 리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어떻게 길거리 음식이 밀이죠. 밀을 가지고 떡볶이처럼 가래떡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굵다랗게 이렇게 만들려 그러면 새로운 기계가 도입이 돼야 돼요. 가래떡 뽑는 기계 네, 있죠. 떡을 시루떡으로 네. 만들어서 누르면 옆으로 이렇게 삐져 나와요, 그죠? 압착을 넣어서 이렇게 압출식 면 제조기인 거죠. 그러면 이 기계가 처음 만들어졌었을 때 우리 가래떡 만드는 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디에선가 국수 만드는 용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떡방앗간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침 우리한테 미국 원조물로 들어오는 값싼 밀가루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뽑아봐. 그래서 뽑았어요. 굵어. 야, 이거 가래떡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이걸 밀떡이라 그러자. 국수라고 그러지 않고 밀떡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는 거죠. 값싸졌어요. 그리고 1960년대에 고추가 대량으로 재배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물엿이 값싸게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에 의한 것인데, 이건 미국에서 옥수수
그게 값싸게 들어와요. 이 옥수수를 그 산 처리를 하면 당화된 그리고 산당화엿 이거 물엿이에요. 이거 물엿과 값싼 물엿 아주 쌉니다. 여기다가 고춧가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추장 그죠? 그 밀도 이런 값싼 재료가 주어진 이 시기 대충 이제 1960년대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시기에 길거리에 떡볶이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떡볶이가 1970년대, 80년대생들은 거의 다 이제 밀떡볶이, 그러니까 밀떡으로 만든 떡볶이에 익숙해져 있었죠.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갑자기 쌀떡볶이에 붐이 불기 시작해요. 이제 쌀이 남아 돌아가는 그 쌀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 쌀 막걸리, 쌀 가공품, 쌀국수, 쌀라면, 뭐 쌀빵 뭐 이런 것들 붐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떡볶이예요. 쌀떡으로 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떡볶이 뭐 페스티벌 뭐 이런 게 열려서 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모였고 뭐 이랬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떡볶이는 맛있는 음식이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요즘은 부모와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다 같이 떡볶이를 먹고 있어요. 이게 한국인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인 것처럼 한국인이면 당연히 맛있어야 되는 음식인 것으로 이렇게 주입되고 있는 거죠. 그런 맛이 이렇게 변화하는 데는 대중의 욕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이런 다양한 것들이 복합되어 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맛들이 또 큰 흐름을 만드는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산업 사회에서는 그 시민들의 음식을 시민들이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게 결정하는 것은 자본이라고 봐야 돼요. 어디서 값싸게 재료를 가져와서 먹을 만하게 음식을 내놓는 것이 놓을 것인가 하는 결정하는 것은 자본이죠. 그리고 그 곁에 정부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뭐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 다 노동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동자들이 안정되게 값싸고 위생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죠. 정부한테는. 그래서 이 자본과 정부가 우리의 먹을거리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해요. 이 이야기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 지금 우리 음식 담론에서 이 부분을 잘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 다음에 저기 치킨 늘어놓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치킨을 외국인들도 좋아하니까 우리가 먹는 치킨이 굉장히 맛있는 치킨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맛없는 치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치킨이 맛있다 맛있기 때문이 아니라 온통 치킨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국에 지금 치킨집이 3만여 개 돼요. 전 세계에 맥도날드 점포보다 많아요. 이 많은 치킨집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치킨을 우리가 많이 먹는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닭고기를 많이 먹는가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을 보면 우리가 일본하고 조금 비등하고 낮거나 그렇고요. 중국보다도 덜 먹고요. 저 돼지고기 안 먹는 아랍권 이런 데서는 또 특히 닭고기를 많이 먹거든요. 이런 지역보다는 한 뭐 두세 배 정도 그쪽이 더 많이 먹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또 다르네요. 오히려 닭고기 소비량이 보자 그러면 하위권에 들어가는 국가요. 근데 치킨집만 많아요. 일상에서는 치킨을 끼니로 먹는 게 아니라 치킨집만에서만 먹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 그러면 1960년대 이후에 양계산업이 정착해 나갈 때 일상에서 닭을 먹는 그것보다는 치킨 프랜차이즈 구조로 확 퍼뜨리는 게
그 육계 사업자들한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닭을 먹는 방식을 치킨집에 치킨으로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 닭을 키우는 육계 사업자나 치킨 프랜차이즈 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요? 일단 우리나라의 닭이 다 작습니다. 육계라는 것은 굽거나 튀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닭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품종들은 다 유사해요. 뭐 다국적 기업들이 다 공급하는 그런 품종의 닭을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닭이나 일본 닭이나 한국 닭이나 다 같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외국에서는 닭을 한 40일 정도 키워서 몸무게가 한 3kg 정도 나가게 키워요. 근데 한국은 30일 키워서 1.5kg 정도 나가게 키웁니다. 한국 사람들은 연계를 좋아하니까 자꾸 어린 닭을 아니요? 옛날에 우리 다 그렇게 큰 닭을 먹었어요. 80년대에 보면 닭을 그 수매에 대한 기준으로 보면 2.8kg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닭이 점점 작아진 거죠. 그러면 작아지는 것으로 우리가 뭐 효율적인 맛있는 닭인가? 작아지는 게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닭이 그 육계는 보편적으로 40일 정도 키웠을 때 가장 맛있다라는 게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이런 과학적인 분석이죠. 전 세계가 다 3kg 정도 닭으로 먹어요. 근데 한국만 1.5kg 닭으로 먹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맛없는데. 그러면 그게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인가? 아니요,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닭 고기 무게당 생산비를 보자 그러면 3kg로 키우는 닭이 더 싸게 먹혀요. 더 싸고 더 맛있는 닭을 우리가 포기를 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지? 우리는 치킨집에서 닭을 무게 단위로 사지 않아요. 말이당. 네. 말이당. 소, 돼지는 무게당 파는데 말이당 팔아요. 이 말이당 팔게 되면 작으나 크나 가격이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작게 해서 파는 것이 유리한 거죠. 육계 사업자나 프랜차이즈 사업자나 다 작게 해서 키우는 닭을 해서 마리당 파는 것이 더 이득이에요. 그럼 누가 손해냐? 소비자만 손해요. 이 구조를 계속해서 지금 유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거 용납하지는 못하겠어요. 왜 용납이 안 되냐 그러면 먼저 우리의 그 닭을 어떻게 먹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닭은 수입 사료로 먹어요. 수입 곡물 가져와서 먹이는 거죠. 3kg짜리 닭으로 키우는 것과 1.5kg짜리 닭으로 키우는 것에서 그 사료 효율이 한 20% 정도 차이가 나요. 닭을 크게 키우면 사료비가 덜 들어요.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각각 동시에 우리가 사료를 덜 수입해도 돼요. 사료를 덜 수입해도 되면 닭 마리수를 더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 닭똥이 덜 나오겠죠. 이게 닭똥이 환경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환경 친화적이고 외화도 아낄 수 있고 소비자가 더 맛있게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특정한 육계 업체와 몇몇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적인 손실을 갖다가 감수를 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네. 그래서 이 치킨에 대한 문제는 그냥 개인의 기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그 국가에 전체적으로 큰 손해를 입히고 있는 음식을 먹는 방법이니까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해야 돼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싸고 맛있는 치킨을 달라. 정당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 요구를
계속해서 해도 잘 언론들이 안 받아요. 왜? 어, 언론들은 지금 치킨 프랜차이즈 광고 받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것도 아까 똑같이 연결되는 게 우리 대중들은 우리의 대중의 입맛이 결국은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대중의 입맛을 그 뒤에 숨어있는 자본. 자본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 자본이 그 한국 사회에서 먹을거리가 주도하는 게 이 자본이 더 우위에 있어요. 요걸 적절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 게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육개 지금 우리가 치킨을 맛있고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이거 뭐 법안이라든지 법안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돼지를 고기로 팔 때 그람 단위로 팔듯이 그 규정 하나만 바꾸면 돼요. 이야기가 또 많이 있으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또 삼겹살 하면 또 소울푸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삼겹살이 전통적으로 우리 소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많이 먹었다기보다는 소를 많이 키웠죠. 많이 키웠죠. 그런데 돼지는 사실은 또 선생님은 1970년부터 네. 우리가 많이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 많이 먹겠는데 하필이면은 외국처럼 등심이라든지 안심이라든지 이게 주요 이제 먹거리가 된 게 아니라 돼지국과 순대, 족발, 삼겹살 이런 그 그렇죠. 나머지 부위들이 우리의 주요 먹거리가 됐는데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일본하고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죠. 일본하고 가까이 사실 그 한국의 먹거리들이 많은 부분이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뭐 일제강점기에는 우리가 가져가 수탈해 갔던 이런 네. 부분들만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난 다음에도 일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수출을 해요. 특히 해산물의 종류. 이 돼지고기도 사실 이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일본은 그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네. 뭐 불국거라 해서 가축은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은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고기를 안 먹었다라고 이게 잘못 알려지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 가축, 소돼지 닭을 안 먹었죠. 그러다가 소돼지 닭을 먹기 시작을 하는데, 1960년대, 50년대, 60년대,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기에 일본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성장을 하죠. 세계 1위의 경제 부국이 됩니다. 돼지는 이게 소와 조금 다른 게, 이 똥을 좀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일본 사람들도 걱정을 한 거죠. 이걸 돼지고기를 바깥에서 확보하는 전략을 펴죠. 그래서 1972년에 일본이 돼지고기 수입 자유화 외국에서 가져오자죠. 가져오자 이렇게 펴죠. 가져오자 이렇게 하기 이전부터 이제 수입한 루트를 찾았는데 1960년대 우리의 한반도에 들어와요. 일본 자본이 67년, 68년 자료에 보면 정부의 공보에 보면 일본의 그 차관으로 차관을 받아서 그러니까 외자를 도입해서 운영되는 양돈장의 돼지는 일본을 수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가져갔던 거죠. 처음에는 일본에서도 그냥 그 통으로 가져갔어요. 뭐 2분도체라고 해서 반으로 잘라서 다 가져갔죠. 그러다가 1973년, 74년 무렵에 일본의 돼지고기 가격 폭락 사태를 맞습니다. 막 너무 많이 업자들이 수입을 하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분육 수입으로 바꿔요. 일본 사람들이 먹는 부위만 수입을 하자. 일본 사람들이 뭘 먹는가? 돼지고기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는 사실 전 세계 거의 다 동일해요. 요거는 뭐 안심과 등심이요. 안심만 등심. 요것만 줘. 그 부분육으로 우리가 수출을 해요. 우리한테 나머지 남는 거 보면 머리, 족발, 내장, 삼겹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70년대 무렵에 이제 재래시장에 닭전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 돼지 머리, 순대 이런 거 파는 이 가게들이 이렇게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1970년대
만들어지는 거죠. 1980년대 중반쯤부터는 거의 삼겹살은 한국인이 원래 좋아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옛 문헌에서 그 뭐 새겹살 이런 간꼭지 어떻게 가져와서 우리가 지금 삼겹살을 많이 먹는 것 요거와 이렇게 매칭을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지금은 삼겹살 민족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게 있죠. 이것도 자본의 농간을 봐야 되는 거죠. 삼겹살이 많이 주어져서 많이 먹다 보니까 그것이 맛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에다가 이제 많이 먹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열렸잖아요. 예. 외국 사람도 삼겹살 잘 안 먹어요. 베이컨 아주 값싼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처치곤란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맛있대. 예. 삼겹살이 한국에서는 제일 비싸대. 그러니까 거기 버릴 지경에 있는 이 삼겹살을 파는 거죠. 그 삼겹살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우리가 먹고 있거든요, 이 부위를. 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냐 그러면 돼지라는 게 한 마리로 파는 짝으로 팔잖아요. 네. 농가 입장에서는. 근데 시장에서는 삼겹살만 비싸게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삼겹살이 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부위들은 뭐 다리살, 전지, 후지, 안심, 등심 이거는 뭐 요즘 뭐 수출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창고로 들어가는 거죠. 남아돌아요. 그러면 이 삼겹살 하나로 돼지 한 마리 가격을 빼야 되는 거죠. 삼겹살 가격은 계속 오르고 다른 부위는 가격이 떨어지고 총액으로 보자 그러면 축산농가는 힘들고 소비자는 삼겹살만 찾으니까 비싸게 돼지고기를 먹고 있고 농가와 소비자가 다 손해보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지금 삼겹살 공화국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먹어봤죠. 예, 많이 먹었으니까 여기서 조금 자제하고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안심 등심도 맛있게 먹고 하는 돼지고기를 다양하게 즐기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바뀔 때가 된 거죠. 그 사실은 삼겹살 아까 이렇게 황교육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삼겹살을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우리는 DNA가 이래. 네, 뭐 이렇게 생각을 있어요. 했었는데 네. 그런 불과 삼겹살을 좋아한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런 다양한 어떤 사회적 요건과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이걸 먹었다라는 것들만 알고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부위를 또 찾으려고 하는 어떤 욕구가 생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연구자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음식이 문학이라는 것 이게 음식을 문화적 관점, 인문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것은 유럽에서 태동을 했죠. 그래서 뭐 인류학이라든지 인문학적 여러 저작물들이 그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 음식 문화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점점 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시각들이 그냥 그 시각만 가지고 와서 우리의 현상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이루어졌던 논의들을 그냥 그 논의 그 자체를 가져와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외국의 애들을 무슨 그럴듯한 포장을 해서 이렇게 자꾸 우리한테 먹일 게 아니라 이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을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그 인문학자들이 좀 더 많았으면 저는 사실 저널리스트거든요. 삼겹살 문제, 떡볶이 문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중들한테 이 이야기를 접근시키게끔 던져주는 이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 지금의 제 이야기들이 아카데미에서 인문학적인 그 논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소재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은 하질 않는가? 왜 서양의 뭐 빵이며 햄이며 뭐 이런 것들, 치즈며 와인이며 이런 것은 귀해 보이고, 그게 그거는 것을 논리하는 것은 되게 뭐
지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있는 논의인 것으로 보이고 한국의 떡볶이, 삼겹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수준이 낮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아카데미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왜 떡볶이에 대한 논문 한 편이 없으며 삼겹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삼겹살에 대한 그 역사적인 추적 같은 이런 논문들이 왜 없으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저는 이게 저널리스트 입장으로서는 조금 많이 좀 섭섭해요. 섭섭해요. 뭐 연구자들이 열심히 해줘야 네. 저 같은 사람들 또 그걸 보고 또 이렇게 대중들한테 막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상호 연결이 이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구자들도 그 황교익 선생님은 사실은 연구자이기도 하면서 저는 저널리즘. 아 저는 연구자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이 과거에는 저기 연구자들이 연구를 네. 하고 하면은 또 이렇게 대중적으로 내려가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황교익 선생님이 대중적인 이슈를 던지고 아 이것도 연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연구자들이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보고 선생님 저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을 이야기하자면 또 비빔밥을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외국인들은 또 비빔밥을 또 많이 상기하는데 비빔밥은 우리가 과연 언제부터 먹었을까라는 궁금증이 하나 생기고요. 또 하나가 비빔밥을 맥도날드화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었고 그것들의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좀 그 비빔밥을 지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궁중에서 임금님이 낮밥으로 먹던 뭐 골동반에서부터 유래를 하고 뭐 양반가의 뭐 왕족의 아주 귀한 음식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해요. 그 음식 문화를 들여다보는 좀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비빔밥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가 그러면 밥이 있고부터 밥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뭐 고려 중기 정도에서 밥이 일상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고려 중기 이전만 하더라도 그 공부를 도정하는 기술과 그다음에 솥, 무쇠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쇠가 그렇게 많이 공급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삼국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밥이 일부 있었겠지만은 거기다 그 시루떡 형태의 떡이 주식이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밥은 그냥 먹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빵은 소금기만 조금만 있으면 그냥 뜯어 먹을 수가 있어요. 밥은 반드시 옆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반찬, 짜고 뭐 감칠맛이 강하고 하는 자극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힘들어요. 그 목이 메죠. 국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밥, 반찬, 국이라는 이 구성이 그때 좀 만들어졌을 것이다. 일상 음식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몇 끼니 밥, 반찬, 국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식기가 부족하거나 어디 이동 중이거나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모여서 끼니를 해결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간편하게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밥에다가 그럼 간단하게 뭘? 국을 말아. 밥 위에 반찬 올려 비빔밥. 그러니까 비빔밥이라는 것이 뭐 대단히 관념적으로 오방색을 맞춰서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밥 반찬 국에서 밥 위에 그냥 반찬 올린 음식 이게 다예요. 그러면 그 반찬의 종류가 뭐 여러 가지 변주가 일어나겠죠. 뭐 계절별 뭐 집집이 다 변주가 일어나서 다양한 비빔밥이 존재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역마다 비빔밥 종류가 조금씩 다른 것은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전주 비빔밥 다르고요. 뭐 울산 다르고 진주 비빔밥 다르고 조금씩 다르잖아요. 집집이 다 비빔밥 다 달라요.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계절별도 다 달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특정하게 한 형태의 비빔밥이 우리의 전통인 것으로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오방색으로 맞추는 거죠. 나물들을 색깔별로 넣어야 되고요. 가운데 계란 노른자가 있어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우리가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다 떠올리는 그 비빔밥 있죠. 모양 다 요로 해야 돼. 이게 전통이야. 그건 아니야.
끌어난 다음에 그 비빔밥으로 가지고 세계화를 하자. 맥도날드 와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를 한 이렇게 좁게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존재를 해요. 이게 우리 문화를 죽이는 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빔밥이라는 게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밥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 모든 나라한테는 다 있겠죠. 일본에도 있어요. 일본은 어떻게? 덮밥. 네, 덮밥입니다. 덮밥. 일본과 우리 비빔밥을 두 개를 이런 거 이야기하면 참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있잖아요. 나보고 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일본하고 우리 음식을 비교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일본 음식과 한국 음식이 가장 유사해요. 일본 음식 상차림과 한국 음식 상차림 밥 반찬 국으로 이렇게 차려진 걸 내놓으면 서양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해요. 그만큼 유사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유사한 것에 그 유사한 그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자꾸 들여다봐야 우리께 제대로 보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일본 걸 자꾸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는 비빔밥, 일본은 덮밥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그 덮밥은 일본 사람들은 덮밥을 어떻게 먹는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비빔밥집보다 일본의 덮밥집이 일본에서는 더 많아요. 월등히 많아요. 프랜차이즈는 무지무지 많습니다. 일본은 덮밥을 그런 다양한 변주를 일으켜내는데 왜 우리는 비빔밥이 그 맥도날드 햄버거처럼 프랜차이즈 전국화 하나 딱 정해 규격화되어 버렸는가? 이게 문화적으로 박제화되어 버렸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 되겠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밥 위에 반찬을 올리는 것이다라고 비빔밥을 뭐 임금님 이야기, 양반 이야기, 오방책 이야기 이런 거 다 떼버리고 그냥 그 밥 위에 반찬에 올려진 음식을 비빔밥이라고 한다라는 것으로 그냥 다시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 변주가 무지무지 다양하게 벌어질 수가 있겠죠. 비빔밥집이 그냥 하나의 비빔밥만 파는 게 아니라 육해공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비빔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비빔밥집 전주에 비빔밥집에 가면 집집이 다 달라야 되고 비빔밥이 계절별로 달라야 되고요. 한 집에서 한 30가지씩 비빔밥이 놓이고요 하는 이런 것을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아, 그래야 그 문화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시민들이 그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빔밥 세계화 논쟁 이야기가 이명박 정부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은 국가가 한 문화를 박제화해서 국민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하는 이 작업들을 하지 말라. 음식도 문화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그 음식 문화를 정부에서 자꾸 주도를 하려고 그래요. 하지 마라. 그냥 너네들은 손 떼고 돈만 내놔라.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것을 이야기를 끌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좀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대표화해서 상품화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옆 문화하고 비교를 해서 한 대상이 이게 보편성과 차별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를 통해서 우리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그 한 음식을 그 전통적인 무엇으로 모델화하는 이 전형화하는 게 이게 정형화하는 게 어떤 실제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비빔밥, 덮밥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뒤집어진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출신지는 일본인데 한국에서 가장 크게 변주를 일으키는 게 있어요. 김밥. 아. 김밥은 일본에서는 전통이다라는 후토마키는 전통이다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변주가 잘 안 일어나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김밥집들
특히 뭐 김밥 가게들이 뭐 한지 건너 쫙 있고 김밥 전문점 일본에는 없어요. 김밥 전문점 있고 그 다양한 김밥들이 쫙 있는 것을 보고 놀래요. 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원래 김밥은 한국이 한국이 원래 먹던 게 일본으로 건너왔나? 이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 우리가 변주를 많이 시켜놓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 음식 문화 자체가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정형화되어 가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빔밥은 뭔가 압박에 의해서 정형화되어 버리는 거고 김밥의 경우는 내버려 두니까 그런 다양성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비빔밥이 지금 우리가 먹는 김밥처럼 김밥처럼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 인간으로서의 쾌락을 채우려고 하면 다양한 음식이 우리한테 주어져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이해가 좀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 1부 마지막으로 하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비빔밥 못지않게 냉면,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 냉면 두 가지가 궁금한데 하나는 미식가들이 유독 냉면에 관심을 가지고 뭐 냉면이 이러니 이 집 냉면이 저러니 이게 뭐 맛있니 저게 맛있니 다 다양한 그 관심들 이게 있고 이게 왜 이런지 또 하나가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정상회담 때 2018년도에 있었죠. 황교익 선생님도 거기에 일정 부분 또 참여하신 걸로 아는데 옥류관 냉면이 북을 북측에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또 TV상에서 또 막 먹는 걸 보이고 그게 또 서울에 많은 냉면집에 줄을 서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뒷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왜 냉면에 대해서 많은 냉면 매니아들이 탄생을 하고 냉면이 미식가의 음식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냐 그러면 딱 하나요. 맛이 없었어. 의외인데요. 그러니까 맛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친숙한 맛이 아니었어 그래요. 맵단짠의 음식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입에 넣으면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냥 뭐 아 이렇게 해서 맛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 이래요. 그런데 냉면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들여다 보면서 아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것 같아. 또 가. 또 가서 또 이게 왜 맛있지? 그러다 보면 한 번은 걸리게 돼 있어요. 모든 음식은 다 똑같습니다. 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그 음식에 뭔가 우리의 정신의 한 고리가 꽉 끼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다 보면 한 번 걸려들죠. 그러면서 냉면처럼. 나 옛날에 몰랐어. 이게 맛있는 음식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냉면 맛없다는 사람한테 가서 너 냉면만 모르지. 와봐. 나랑 같이 가봐. 냉면. 이러면서 또 데리고 다니면서 그게 왜 맛있는가를 열심히 설명을 해주면 또 앉아서 와 이게 왜 맛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맛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맛없는 게 아니라 한국 음식에서 가장 맛이 흐린 음식이기 때문에 매니아층이 만들어지고 미식가의 음식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음식을 오랫동안 음미하면서 생각을 해야지 맛을 언젠가는 이렇게 챌 수 있군요. 그거는 그 맛을 아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맛있다라는 것은 이 음식에 있는 게 아니거든 사실. 이 음식이 맛있는 이 음식이 그냥 맛있고 맛없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맛있다 아니면 맛없다 절대적인 평가가 딱 정해지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그러면 맛은 음식이 있는 게 아니죠. 맛있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건가? 사회화 과정이에요. 누군가가 맛있다라고 해서 나도 맛있어진 거예요. 내가 된장찌개를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그 된장찌개가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맛있어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미각이라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 나와 같이 지냈던 사람들의 맛있다라고 하는 미각들의 집합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냉면이
맛있는 것은 냉면을 맛있게 먹는 누군가가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냉면 좋아하는 사람들 다 누군가 한 사람씩 떠올릴 겁니다. 냉면을 최초로 먹으면서 그게 맛있다라고 열심히 앞에서 떠들어줬던 사람들이 다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음식은 음식의 맛의 90%는 추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판문점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판문점은 그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다고 열리 한 달 전이었는가? 네. 뭐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거기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지 메뉴를 좀 짜달라는 거죠. 막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남북 평화 통일 뭐 이런 것이 표현되는 음식이어야 되는 거죠. 어떤 걸 내면 좋을까? 그러다가 떠오른 것이 그거였어요. 그 판문점의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이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이 두 사람의 결정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디딤돌을 놓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음식으로 표현해보자. 그래서 딱 이제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정주영 현대 회장. 왜? 온 국민이 다 그럴 거예요. 1990년대에 그 솥대 몰고 이게 사실 남북관계를 열어놓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 이벤트 참 어마어마한 이벤트였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딱 그거 보면서 막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그 정주영 회장이 몰고 간 소들이 그 후예들이죠. 후예들이 아직도 그 키워져요. 그래서 그 서산목장에 소고기 가지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갔었잖아요. 북한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고향 신안에서 민어와 해삼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갔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 봉하마을에 가서 오리쌀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남북이 공히 위대한 예술가로 여기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윤희상 선생. 윤희상. 예. 마침 그때 윤희상 선생의 유해가 이쪽에 독일에 있다가 이쪽으로 통영으로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윤희상 선생 통영의 문어 이렇게 이제 재료 만드는 가져오는 거죠. 그러난 다음에 요리사들한테 부탁을 했죠. 이것으로 만찬을 차려주세요. 근데 하나 빈 게 있어요. 비워진 게. 남북이 분단되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은 분이 있어요. 김구 선생이요. 한국전쟁 이전이죠. 그 분단 상황, 어떤 삼팔선입니다.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양쪽에서 정부가 수립될 것 같으니까 김구 선생이 삼팔선을 넘어가요. 그래서 김일성 그때 당시에 장군이라고 불렸죠. 김일성 장군과 단판을. 사실 불가능한 게임이라는 것을 김구 선생님도 잘 아셨을 거예요. 내가 38선에서 머리를 놓고 죽더라도 난 넘어가겠다. 사실 거기에 넘어가서 잘못하면 거기 회담한다고 갔다가 그때는 암살의 시대였잖아요. 막 정적들 막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런 예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변을 당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김구 선생님을 기릴 수 있는 음식이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김구 선생님을 막 뒤져봤죠. 없어요. 해주 출신이신데 네 독립운동 하신다고 뭐 중국에 떠돌아다니셔가지고 뭐 고향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뭐 이래요. 하나가 딱 발견됐어요. 네. 평양에서 그 드신 음식이 나오는데
김승 장군과 회담하는 그 당시에 평양에서 먹었던 음식, 이게 냉면이 나와요. 그때 주무신 데가 고려 호텔인가? 이름이, 호텔 이름이 좀 아득하네요. 오빠, 호텔이 고려 호텔 맞을 거예요. 호텔에 묵고 있는데, 그 비서관, 성우 비서관한테, 김구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밤에. 평양에 왔는데 우리 냉면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냉면을 먹어. 이게 비서가 그래요. 선생님 위험합니다. 밤에 함부로 나다니시다가 이거 암살당할 수 그렇잖아요. 안 됩니다. 여기 호텔에도 냉면이 있으니까 냉면 호텔 냉면 드시죠. 그러니까 아니다. 냉면은 냉면 옥에서 먹어야지. 어떻게 호텔 냉면을 먹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몰래 빠져나왔어요. 김구 선생과 비서가 몰래 빠져나와서 냉면옥, 그 냉면옥에 대한 묘사가 그 비서가 써놓은 게 기록이 있어요. 뭐 흐름한 것 같아요. 밑에 뭐 집 방석 같은 게 깔려 있고 뭐 이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냉면을 드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평양 냉면을 50년 만에 먹는다. 막 이렇게 또돌이 생활이 있잖아요. 그 말에 있잖아요. 그 한마디 말에 다 나오는데. 50년 만에 먹는다. 아, 그렇구나. 그 참 긴 세월, 긴 세월을 고생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옛날에 끝마다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그날 밤 김구 선생님이 술 잘 안 드셨는데 그날은 술을 많이 드셨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 아, 그래 냉면. 근데 이 냉면을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냉면은 북한의 자존심이에요. 그렇죠. 유관이고. 우리가 감히 우리 음식을 우리가 준비한다고 다 했지만은 우리가 감히 이렇게 냉면을 턱 이건 예의가 아니죠. 예의가 아니죠. 아 냉면이 참 그런데 하고 이제 첫 회의를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 그런데 두 번째 회의를 갔는데 초과대에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이러는 거예요. 아 냉면 해결됐어요. 뭐요? 아니 저 북한에서 가져오기로 했어. 누가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옹두가 냉면 가지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옹두가 냉면 먹자는 거. 김구 선생 이야기를 몰랐을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나는 이제 그것만 이제 냉면 김구 선생 냉면 이 스토리만 이제 머릿속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었죠. 됐다. 냉면 무조건 터질 거야. 옥류관에서 내려온다 그러잖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자료를 내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자료 뭐 보도 자료 만들고 하는데 이 김구 선생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야. 북한에서 싫어할 수도 있어. 그 북한에서 김구 선생님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뺐어요. 됐어요. 참 신기한 게, 너무 재미있는 게,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만찬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네. 손석희 씨가, 네. 손석희 앵커가, 네. 뉴스에서 이렇게 브리핑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 냉면 이야기 하면서 김구 선생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걸 그 딱 보는 순간 있잖아요. 온몸이 이제 전율이 도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 예,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공유하는 무엇들을 다 가지고 있구나. 이게 손석희 앵커만이 아니라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다 김구 선생을 떠올릴 거구나.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그게. 예. 그걸 아주 강렬한 경험을 가지게 됐죠, 그때. 그래서 저한테도
그때 만찬에서 이거 냉면 그 이야기가 저한테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됐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냉면이 통일을 상징하는 음식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쫙 그렇죠. 번져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연결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뭐 이 관련되는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남북이 서로 교류를 하고 통일까지는 아주 먼 옛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교류하고 이러면 경제교류, 인적교류, 문화교류, 뭐 이런 교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뭐 경제적인 격차, 뭐 문화격차, 뭐 이런 것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남북 간의 정서적인 통합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정서적인 통합 작업, 뭘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냉면으로 그 작업을 해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이 비슷한 예가 있어요. 이탈리아의 경우인데, 이탈리아가 원래 이게 도시국가였잖아요. 네. 쭉 쪼개져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통일국가를 이룰 때 이 이탈리아라는 그 국민의 정체성 하나로 이거 묶어주는 역할을 한 책이 있는데 요리책이에요. 아. 그 요리책이 안에 이게 파스타 요리가 많이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어도 이렇게 막 달랐는데 한 지역 그 요리책이 각 지역의 언어를 좀 이렇게 통일시키는 역할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책 이름을 까먹었는데 내가 그게 실려 있는 게 이 파스타니까, 이 파스타가 이탈리아의 전체의 국민들의 음식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면,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 그러면 파스타를 먹는 사람들. 그거로 이탈리아가 도시국가에서 하나의 이탈리아 국가, 통일국가로 이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한반도 사람들을 음식으로 뭘 먹는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냥 그 정서적인 공유를 할 수 있는 어떤 걸 찾아내자 그런 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밥을 먹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김치를 먹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딱 나오는 게 냉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냉면은 지금 우리 남쪽에서 뭐 평양 냉면 뭐 이렇게만 자꾸 이야기 좋아하는 그러지만 그 냉면은 다 좋아요. 분식집 냉면 다 있어요. 분식집에 뭐 맛이 강하지만 분식은 냉면이죠. 그래서 고기집마다 다 있고요. 그 냉면의 변주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아. 밀면도 네. 있고요. 쫄면도 있고요. 차게 먹는 이렇게 면을 차게 먹는 나라들은 없어요. 중국에서 냉면, 냉방면 해봤자 뭐 이렇게 막 얼음 있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냥 미지근한 상태이거든요. 일본 냉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주 차갑게 얼음 둥둥 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먹는 거는 사실 한국인의 아주 특이한 관습이거든요. 근데 이걸 또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남북 을 정서적으로 통합시켜 나가는 것이 냉면이 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조금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는 뭐 원래 글쟁이니까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 선생님 그 냉면을 마중 일부 마지막인데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제가 좀 울컥 저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냉면이라는 음식 자체가 이제 또 한 단계 국민 통합과 남북을 연결하는 하나의 매개가 될 수도 있겠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치적으로나 이 그렇죠. 음식을 가지고 문화, 정치 모든 것들 이 냉면이라 하나 가지고 다 또 연결시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먼저 한정식. 한정식을 할 때 한정식은 지생집 상차림이다 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십니까? 한정식이라는 그 말에 한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 고유의 그런 음식의 풍습이 내려오는 것이고,
한국 음식을 대표하는 것,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이 왔었을 때 꼭 맛보여야 될 그런 음식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한정식이라는 것, 머릿속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되게 한정식이라는 것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죠. 저도 사실 그게 궁금했어요. 일상의 음식은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잔치상에서, 그러면 조선시대 때부터 잔치상으로 이런 그 상차림이 내려왔는가? 들여다보니까 아닌 거예요. 일단, 그 조선시대에 뭐 남아있는 그림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살펴보면, 독상이 그 기본적인 상차림이에요. 1인상으로 이렇게 차려지는 거죠. 잔치상에도 그렇고요. 일반 가정에서도 이렇게 독상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독상으로 내려오던 것이 어떻게 한정식이라는 이렇게 크게 차려지는 음식, 이게 어떻게 해서 탄생을 하는가. 근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안순환이라는 그 조선에서는 이제 전선 사장을 지낸 그분이 처음으로 요정을 열죠. 그런데 그때 맹월관 태화관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끼리 뭐 이렇게 뭐 환갑 같은 거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냥 지역민들끼리 모여서 해합하는 장소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로 쓰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 안순환이라는 분이 그런 공간을 만들 때 그냥 독창적인 생각, 조선에서부터 내려오던 무엇을 가지고 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외국의 문물을 따라한 거거든요. 뭐 일본의 요정, 중국 요정. 여기서 음식을 차려내는 방식을 독상 형태가 아니라 큰 상 형태로 이렇게 내놓는 거죠. 근데 그 조선의 궁중 음식을 낸다라고 했지만은 꼭 궁중 음식만 낸 것은 아니에요. 서양식, 일본식, 중국식 그런 다양한 요리들이 우리는 낸다. 우리는 서비스한다라고. 그리고 술도 다양한 술을 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접대 음식, 연회 음식, 그러니까 조선과는 관계없는 근대화 초기의 연회 음식 같은 것으로 이게 상이 차려지는 거죠. 1960년대 들어와서 이 요리집들이 좀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세금 문제. 대중 음식점은 세율이 10%인데 이는 유흥 음식점은 세율이 20%. 세금 10%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기생집이 아닌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물론 1950년대에 이제 그 말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그 말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라고 보면 돼요. 그때, 우리가 음식을 파는 곳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볼 필요가 있다. 요정이라는 거, 요리집, 기생집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유흥 음식점이 아닌 것처럼 세율을 10%로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한정식이라는 말을 가져와서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들어와서 이런 기생집, 요리집들이 강력한 타격을 입게 돼요. 경쟁 업체가 등장한 거죠. 강남 개발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룸사롱이라는 공간이 접대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그 룸사롱으로 사람들이 대거 이동을 해요. 남자들이. 영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생집들이 여자 종업원들을 빼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다 음식만 파는 것으로 모양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정식. 그래서 오래된 한정식 집들 이제 가서 확인을 해보면 다 예전에 그 기생집이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음식이 사실 그 한정식집이라고 가서 이렇게 음식을 보면
물론 한국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놓이지만은 뭐 탕수육 같은 튀김들 중국 음식도 있고요. 생선회 일본식 생선회도 있고요. 뭐 서양식 음식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오래 전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왜 그러느냐? 명월관, 태화관 같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그런 기생집 음식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불편하지만은 한정식집의 유래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누군가는. 그렇죠. 예. 그 한정식이 또 새롭게 지금 현대에 맞게끔 뭐 음식도 재구성하고 포장 달리 할 수 있지만은 한정식이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 예, 정식이라는 일본어에다가 한을 붙인 이런 조합이라서 조금 끔찍하기도 하지만은 어때요? 상업적으로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초대해서 먹일 만한 음식으로 그런 모양을 갖추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토대가 어디에 있었다, 어디서부터 유래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다른 길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었어요, 사실. 그랬던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네. 네. 그 우리 전통 음식인데 우리 인심 후한 뭐 이런 그 우리의 민족성이 담겨 있는 상차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포장되는 것보다는 포장하지 않고 날 것으로 일단 드러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나은 그 상차림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도 궁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또 우리 소금에 대해서 또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소금 하면은 저희 우리 박물관에서 사실은 신안도 했었죠. 했고 또 저기 주요 염전을 저 전 세계 좀 있는 데를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전시도 했는데 근데 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소금에 대한 하나의 신화, 그 신화가 있었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천일염원 미네랄을 풍부해서 아주 좋은 거다라는 그 신화가 있었는데 그 신화에 균열을 내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공격도 받으시고 하셨는데 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 사실 그 계기는 아주 단순한 데 있었어요. 그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천일염을 명품화하겠다라는 것을 앞으로 내세웠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심포지엄을 했어요. 각 식품 회사들, 뭐 연구 마케팅 담당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심포지엄을 했는데 천일염을 많이 쓰자라는 거죠. 가공식품에서 많이 쓰는. 사실 가공식품에서 양이 무지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 가공식품 회사의 연구원이 아주 과감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천일염은요, 염도가 들쭉날쭉하고요, 쓴맛도 있고요. 그래서 가공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술렁. 무슨 소리지?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천일염에 대해서 들여다봤죠. 수분이 제각각이라 그러면 사실 가공에서는 그렇잖아. 일정한 수분 따위에는 수분이 제각각? 뭐지? 보니까 천일염의 수분이 한 10%에서 15% 정도대로 오르락내리락 해요. 지금같이 장마주고 습한 날은 또 물을 쫙뜬거가 가을에는 물이 쫙 빠지고 뭐 이래요. 이거 왜 이러지? 안에 있는 마그네슘 문제예요. 이거 염화 마그네슘이 그 습을 많이 잡아요. 이 염화 마그네슘이라는 건 뭔가? 우리 천일염에 염화 마그네슘이 많아요. 이게 간수의 주성분이에요. 쓴맛을 내요. 염화 마그네슘이 많으니까 이걸 빼내기 위해서 3년씩 묵혀가지고 간수를 빼내거든요. 근데 이게 많다는 게 미네랄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뭐지? 쓴맛이 나니까 3년씩 두고 빼는 것을 오히려 그게 많으니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안 맞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우리는 천일염에 대해서
자연, 천연 뭐 이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소금들은 기계로 만든 뭐 화학염 이렇고 이 천일염진에서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천연의 소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기물에서는 이런 자연 천연이라는 말은 말이 맞지가 않아요. 소금은 NaCl이라는 무기물이거든요. 네. NaCl은 바다에서 온 것이든 광산에서 캔 것이든 호수염 호수에서 가져온 것이든 그 어떤 NaCl이든지 간에 똑같은 NaCl이에요. 생산 방식에 따라서 소금이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머리에 집어넣는 거죠. 그 코덱스라는 세계 식품 규격에 보면 아주 단순해요. NaCl, 식염, 먹을 수 있는 소금에 대해서는 97% 이상의 NaCl일 것, NaCl일 것 이거로 끝나요. 딴 거 없어요. 왜? 뭐 바다에서 뭐 하는 거 다 관계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랬지? 그래서 대만도 가보고 이 지금 우리가 천일염을 생산하는 이 방식은 그 일본인들이 대만에서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 거거든요. 천일염전은 우리가 천연 자연의 갯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염전을 만들려고 그러면 탕을 타져야 돼요. 갯벌 상태에서는 그 소금이 그러니까 농도가 짙어지면서 결정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테니스장 롤러 있죠. 그런 거 가지고 탕을 막 타져요. 그리고 결정지에서는 비닐장판까지 깔아요. 바닷물만 있으면 광화문 광장에서도 천일염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자꾸 천연갯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을 그냥 갯벌 상태로 두는 게 대만에서는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고 환경에 더 이롭다라고 보고 없앤 거예요. 이탈리아에도 갔어요. 이탈리아도 그런 데 있는 이탈리아 천일염전에 뭐 롤라 밀고 이런 데 없어요. 그냥 딱딱한 땅에다가 바닷물 받아가지고 그냥 프랑스 계량도 이야기하잖아요. 거기도 똑같아요. 롤러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바닷물을 가두고 소금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거기서 소금을 거둘 때 발 안에 들이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긁어요. 왜? 먹는 거잖아요, 소금. 발을 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해서 뭐 하나하나 그걸 밝히면서 이렇게 맞서 싸운 건데 사실 저한테는 전쟁이었어요. 내가 듣고 보고 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이 글쟁이가 가져야 되는 자세거든요. 기본 자세예요. 그냥 제 직업에 충실한 거죠. 이제 조금 가벼운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된장. 된장?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뭐 나는 자연인다를 종종 보는데 거기서 보면 된장 담그는 모습들이 남자들이 나와서 하는 것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다 똑같은데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려 조선장은 한 종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양한 게 있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왜 간장 왜라는 이것과 예. 조선이라는 조선 된장 조선 간장이라는 이거 이 접두어를 붙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걸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1993년, 94년쯤이었을 거예요. 고군상군도, 선유도, 무의도 이쪽에 그때는 이제 뭐 배를 타고 한 세네 시간 이렇게 갔었어야 됐어요. 거기를 가서 뭐 이것저것 뭐 음식도 먹고 이랬는데 그 민박을 했었거든요. 민박집에서 이렇게 먹는데 이 고추장이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고추장이 야 고추장 맛있어요. 그랬더니 아 우리 고추장 맛있지. 그거 있잖아 젓갈로 하는 거야. 그런 거. 고추장에 무슨 젓갈을 넣어요. 거기서 까나리, 멸치, 새우들 같은 게 들어온 잡젓을 액으로 뽑아놓은 것. 이 액젓을 가지고 고추장을 담는 거예요. 와 재밌네. 그래가지고 와 맛있네. 그 된장 그거 된장해요. 그런 거. 된장을 해요. 그 콩 삶아가지고 그거 넣어.
우리가 이때까지 알던 거하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된장 담는 날도 다른 거예요. 된장은 우리는 보통 보면 그 뭐 정월 뭐 몇 번째 말날 뭐 이렇게 이제 날 잡는 게 이랬잖아요. 그쪽은 그게 아니라 물대로 잡는 거예요. 맹물에 뭐 이렇게 재밌네요. 왜 이리 다르지? 그럼 이때까지 내가 알던 그 방식, 된장은 이렇게 담고 했던 게 이런 것 외에 전국에 참 다양한 그 장류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전국에 이렇게 이제 막 그 주방에 돌아다닐 때마다 된장에 대한 종류들 이렇게 물어봤죠. 굉장히 나요. 뭐 보리 넣는 거, 보리딩기 넣는 거, 밀 넣는 거, 호박 넣는 거, 다시마 넣는 거, 뭐 동네마다 집집마다 장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통 된장 이러면 콩 메주를 쏘어서 그걸 띄워서 거기다 소금물을 더해서 요거 딱 하나만 머릿속에 들어와 있잖아. 왜 이랬지? 또 뒤져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그 한국의 농촌 사회는 이게 농업으로 소득을 얻는 데는 좀 부족하니까 농의 소득이라는 것을 확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분여회 단위로 농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농업기술센터 옛날에 농촌 지도소라 그랬어요. 그 단위에서 그 분여회 사업들을 이렇게 만들 새마을 운동하고 같이 이렇게 결합돼 있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 말 70년대 초부터 장류 사업을 적극 권장을 해요. 거기서 장을 만들어. 장을 만들려고 하면 교육이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교육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위에서 오다가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전통 장류라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 콩으로 매주를 띄워서 하는 그 방식 딱 하나만 표준화된 표준화된 거네. 그러니까 각 동네마다 자기 집집마다 해서 먹는 요 장은 특별한 장이고 아 저기서는 표준이 있구나. 그럼 이 요 콩 매주 된장 이 표준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요거 왜 표준이 됐는가? 옆에 보니까 공장 된장과 다른 무엇의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공장 된장은 뭔데? 일제강점기에 그 적산으로 받았던 그 장류 공장입니다. 샘표, 몽골 뭐 이거 다 그겁니다. 그게 밀 플러스 콩으로 하는 장류를 공장에서들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장류의 공장들에서 내는 것은 적산을 받아서 한 것이니까 일제강점기부터 그때부터 그 일본인들이 공장에서 나오는 것, 다음에 적산으로 받아서 나오는 것도 이것은 일본 사람들, 외인들이 하는 장이니까 외간장, 외된장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요거와는 다른 한국의 전통적인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밀, 빼. 콩배추만 가지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한 종류만 전통인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 다양한 장류들을 시장에서 퇴출시켜버린 꼴이 되어버린 거죠. 조금 예, 전통이라는 것을 장류에서는 전통을 좀 한번 걷어내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방식의 장류들이 이렇게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비빔밥 이야기하실 때도 이제 하나로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제 다른 측면으로 다시 이제 다른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그 진상품. 그 지역의 진상품 마케팅을 하는 데가 우리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저도 지역을 많이 다니니까 다 지역이 진상품이다. 진상품이라는 건 곧 우리 지역의 상품이 최고다.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알아줬다 라는 건데 사실은 제가 그 칼럼의 포자기인에 대해서 한번 썼을 때 이렇게 올 그 SNS 링크를 거시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글인데 진상이라는 용어는 거슬린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아차 저도 그걸 보고 나서
아, 인정한다라는 의미에서 네. 제가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는데, 아, 그 늘 그 사실은 그 진상이라는 그 용어를 굉장히 거슬리게 보시고, 또 하나가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지역마다 홍보 수단을 위해서 진상품 마케팅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시는 건지 그렇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그 진상이라는 것은 나아가 바친다라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그러니까 조선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봅시다. 어느 생산자가 자기가 생산한 것을 뭔 정치를 왕이 잘한다고 그걸 생산을 해서 갖다 바쳐? 그냥 공출이거든요. 세금으로 조선의 화폐경제를 발달시키지 못했잖아요. 이게 조선이 사실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실 화폐경제를 발달시키지 못한 산업공상, 유교, 관습 이게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상행위를 극단으로 싫어하니 무슨 경제가 돌아가겠어요. 화폐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화폐로 세금은 당연히 화폐로 걷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쓰고 이러면서 국가 경제 돌아가고 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화폐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뭐 현물로 받는 거죠. 그 현물로 받다가 이것도 또 뭐 비리가 있고 이러니까 그걸 쌀로 바꿔 와. 그래가지고 뭐 쌀로 바꿔 그것도 사실 뭐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세금으로 갖다 바치게 한 거죠. 이 목록들이 전부 다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것을 두고 진상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갖다 바친 것처럼. 그러니까 그 공출 목록인 거죠. 이 공출 목록에 없는 게 없어요. 왜? 세금이니까 모든 생산자들한테 다 걷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다 진상품이 있는 거예요. 그 진상, 그러니까 공출이 세금 우리 그 교과서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게. 그 수탈에 대해서 역사에서도 배웠으면서도 왜 그걸 우리 스스로 조선의 왕한테 갖다 바친 것으로 진상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거는 역사의식의 부재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 중에 가장 그 참 뭐 황당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 하동녹차 같은 경우. 하동녹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가면 그 왕의 차. 브랜드 왕의 차. 사실 그 우리나라 차 문화가 번창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수탈 때문이다라는 거 이야기는 많이 있어요. 그 기록으로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하동에 가면 차 박물관 이런 데도 그게 막 써 있어요. 그게 그 차로 해서 이 그 삼남의 민심이 뭐 흉흉해요. 뭐 너무 힘들어한다. 이 샀다는 시기가 그 농농사 시작하는 시기가 딱 마주치잖아요. 그게 이거 막 차 따게 하기 위하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관해서 동원하고 이러면서 농사 망치고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정들을 우리가 그 지역 사람들도 그 역사에서 다 배우거든요. 다 써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차를 하동녹차를 팔아서 왕의 차. 왕한테 우리가 진상을 냈다. 왕의 진상이 아니잖아요. 수탈이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게 왕의 차라고 해야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붙였다. 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좋아할까요? 바른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적절한 이름을 붙이는 뭐 농민의 차가 더 맞지 않을까요? 하는 이런 생각이죠. 지금까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반드시 짚고 넘어야 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제 좀 슬로푸드라든지 미디어, 그다음 정치 뭐 이것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슬로푸드 하면은 보통 우리가 탄생할 때 반자본주의 맞습니다. 그리고 슬로푸드라는 게 세계화를 반대하고 지역, 지향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것과 또 개를 같이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슬로푸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그 슬로우푸드라는 그 말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조금 묘하겠어요. 한국 음식이기만 하면 슬로우푸드이고 그다음에 뭐 천천히 조리하는 음식 뭐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그 이런 명칭들은 그 탄생 배경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가 좀 분명해질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남양주에서 세계 슬로우푸드 대회를 했는데 이때도 한국의 슬로우푸드 회원들이 뭐 천천히 만드는 음식 뭐 이런 것으로 슬로우푸드를 설명하는 것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계속 막 부가 설명하는 이런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 세계 무역 질서와 관련이 있어요. 슬로우푸드라는 것은 그 지금의 질서, 세계 무역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가트 체제라고 이야기하죠. GATT. 가트 체제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 가트 체제라는 것은, 각국끼리의 무역, 물품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장벽을 치고 관세를 어떻게 매기고 그 관세 외에 뭐 문화 장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협의하는 다자간 협의체이죠. 이제 그게 이제 뭐 우루과이 라운드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를 아실 겁니다. 근데 이 가트 체제에서 항상 그 벽이 가장 높았던 게 뭐냐 그러면 농산물과 가공품이에요. 그러니까 농산물과 가공품은 그 비교 우위가 분명하거든요. 어떤 땅, 어떤 넓은 지역에서의 대량으로 생산되는 농산물과 지역에 조그만하게 소규모로 생산되는 것은 그 가격 차이가 같은 거라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각국의 자연 환경에 따른 그 한계들을 용인을 해서 그 벽을 많이 세워두고 있었죠. 그래서 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굉장히 각국마다 지각각으로 높게, 낮게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거죠. 요게, 이럴 필요 없지 않느냐. 다 낮추자. 다 나가지 낮추자. 이런 게, 이게 1984년에, 가트 체제에서의 대타협이 일어나죠. 이걸 흔히 이제 세계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계화에서 가장 크게 먹을거리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유럽이에요. 농산물 가공품들을 보면 가장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신대륙이요. 미국, 캐나다, 남미, 호주 여기 땅 무진 넓죠. 비옥해요. 근데 여기 들어간 그 흔히 말하는 신대륙이라는 데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200년 전부터 200년 전 딱 유럽인들이요. 유럽인들이 가서 그 땅들을 개척했기 때문에 유럽의 음식들이 그게 다 있어요. 밀도, 빵 만들 밀도, 옥수수, 뭐 축산, 뭐 가공품들, 와인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호주로 가서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먹어왔던 것을 재배를 하고 가공을 했으니까 똑같은 거죠. 사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돼서 무역 장벽을 낮추자, 세계화하자 그러면 저 신대륙에서 밀려 들어오는 저 값싼 농산물을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이 필요했던 거죠. 문화 장벽을 쌓아야 되는 거죠. 뭐 슬로우푸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고 그 지역의 문화를, 그 지역의 전통을, 그 지역민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지켜야 돼. 이것을 지켜야 돼. 지켜야만이 우리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있어.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죠. 그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세계화 반대. 그 슬로우푸드라는 것은 그냥 그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 반대라는 그 정치 철학적인 정치 경제적인
슬로건을 앞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치적인 운동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먹기 많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일본에서도 슬로푸드 운동이 그렇게 확 번성하지 않거든요. 지산지수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으로 일본에서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툭 들어오면서 그 말을 쓰는 것이 슬로푸드라는 말을 쓰는 것을 이상하게 써버린 거죠. 패스트푸드에 대한 반대. 사실 슬로푸드라는 게 패스트푸드에 대한 반대로 온 것은 맞아요. 근데 패스트푸드라는 것을 산업 음식, 세계화 음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빨리 만들어서 이런 거하고는 사실 관계 없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근데 슬로푸드 운동은 그 왜곡돼서 들어온 것을 바로 잡는 작업들부터 먼저 해야 하는데 한국 상황에서 슬로푸드 운동이 과연 그 서구에서 했던 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전개되는 게 맞느냐 하는 거. 그 지역적 삶이라는 것, 공동체라는 것, 그게 유럽과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먹을거리 생활 기반이 달라요. 유럽은 그 뭐 미국의 신대륙의 값싼 농산물에 대한 걱정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식량 자급률이 100% 이상이거든요. 슬로푸드 하자 그러면 그 지역의 먹을거리를 먹자 먹고 살자 그러면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미국 거 안 받아 이래도 돼요. 근데 우리는 식량 자급률이 그 20%대거든요. 우리 미국 거 안 받아 있잖아. 그러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 환경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 환경에 맞는 그런 운동이 필요한 것 아닌가. 아까 1부에서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이어지는데 아까 1부에서 한국적인 상황과 적용 가능한가? 그렇지. 세계에서 있던 것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은 또 그 상황이 또 다를 건데 어떻게 적용할 건가? 맞아요. 이런 고민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과 또 연관해서 그 육식 반대 운동에 대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고기를 먹는 식당이라든지 닭사회장에 가서 이거 이 생명체를 먹는 행위를 반대하는 시위도 일어나고 하는데 네. 막 칼럼니스트로서 이건 정답은 있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보시는지 그 인간은 잡식 동물이에요. 네. 그렇죠? 육식도 하고 채식도 하죠. 이 채식주의자의 전통은 아주 오래된 거죠. 그 짐승 잡는 것을 그냥 기분 좋게 바라다 보는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육을 하는 것을 대충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종교 전통에서 보면 그 육식 안 하고 채식만 하는 그런 애들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사회적 발언을 하는 채식주의자들이 이제 늘어난 거죠. 나는 그런 공포, 연민 이런 거 느끼기 싫어하고 해서 뭐 종교적인, 신념적인 그런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그 육식하는 사람들한테 채식하면 어때 하고 그 육식이 도덕적으로 비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을 먹겠다라는 것, 이런 것은 서로 존중해야 돼요. 뭐 나는 뭐 육식만 하겠다 그런 사람도 존재할 수 있겠죠. 채식주의자도 존재할 수 있고요. 뭐 다양하게 먹을거리에 대한 고집은 가지는 것은 자유예요. 그런데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 하고 그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 채식주의자들이 요즘 약간 공격적인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실 것은 아니라고 봐요. 채식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들 잘 압니다. 환경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물들, 그 동물권 보호해야 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그 좋은 생각들 충분히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세력을 넓혀 나가는 방법은 그 채식주의자들 입장에서 세력을 넓혀 나가는 방법은 공격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음식을 먹는 것에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 아닌 다른 방법을 조금 더 고도화해서 좀 써보시라. 저도 많이 불편하거든요. 저는 잡식성 동물이라서 불편해요. 그래서 조금 서로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질문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네.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와 맛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좀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 한 10년 전후로 제 기억은 하는데 우리가 겨울철 되면 대방은 꼭 먹어봐야 될 생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남해 출신이고 그렇죠. 대양을 막 다니다 보면 원래 남쪽에서는 여름철에는 방은 아예 먹지는 않았고 버렸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주 똑같이 생긴 부시리. 부시리. 예, 부시리를 고급 생선으로 하고 맞습니다. 지금도 현재 부시리를 고급 생선으로 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도시인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겨울철 대방어 대방어 그렇죠. 하다 보니까 모르던 도시인들이 갑자기 겨울철 되면 대방어 먹어야 된다라고 맞아요. 하니까 이 가격이 천정부지가 되면서 맞아요. 갑자기 역전이 되고 그래서 이 부시리는 완전히 이제 저쪽으로 예전에는 오히려 방어를 하고 부시리가 있으면 네. 부시리라고 방어를 속이기도 그렇죠. 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반대로 됐거든요.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게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결국은 또 이걸 맛의 그 어떤 유행을 만들어 가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 음식의 맛은 그 음식이 있지 않다라는 네. 것을 보여주는 현상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 누가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그 맛과 가치가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전에는 뭐 어부가 뭐 이웃은 누구가 어머니가 할머니가 이게 맛있는 거야 하면 그게 맛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 그러니까 맛있다라는 기준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내 이웃들이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 권력이 미디어로 넘어간 거죠. 그렇군요. 예, 네. 그 미디어가 네. 뭐 신뢰할 만한 사람들 아니면 그 감성적으로 충분히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연예인들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게 맛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맛있어요. 뭐 이러면 우리의 뇌는 아주 허술해요. 그냥 그렇게 따르게 돼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 미디어가 바른 정보를 줘야 되는 그 책무가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미디어가 그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이죠. 사실 미디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한국의 이제 방송 특히 이제 그 음식은 이제 방송이 많은 영향을 주죠. 시청률에 목이 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시청률을 올려서 광고를 많이 받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혀 바른 정보가 아닌 자극적인 것으로 정보를 왜곡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지만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런 그 미디어로 해서 만들어지는 왜곡된 정보들을 바로잡기는 그 다른 여타의 힘들이 너무 약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뭐 많이 있어서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들이 마련돼 있으면 서로 견제 역할을 하면서 이 시장이 조금 안정화될 텐데 지금은 저도 괴롭죠 사실. 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좀 그냥 괴로운 상태에 있다. 해결 방법은 없다. 미디어를 이제 비평적으로 봐야 되는 그 시민 운동이 이제 지금은 이런 음식 방송과 관련되는 비평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를 비평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런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은 그 정치적인 것만 아니라 이런 문화적인 그 영역의 것들도 바로 잡는 이런 그 비평적으로 보는 이런 시민 의식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조금 기대는 해요. 야,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맛 하면 저는 기억이다 혹은 추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왜냐면은 작년에 제가 고등어 부산이 부산 공동어 시장으로 고등어가 90%가 유통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고등어를 잡는 게 대형 선망이라는 어업 방식으로 하는데, 그걸 조사하다가 고갈비 골목까지 가게 됐어요. 그 오는 손님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이고, 가끔 방송에 탈 때 젊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왔다가, 그 사람들은 지속적이지 않고 꾸준히 찾는 사람들은 70년대 그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장년층이 된 분들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인장이 이야기하는 게 고등어 고갈비 골목은 냄새로 잡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추억으로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하시고, 또 제가 저기 독일말, 남해 독일말 네. 간호 여성과 가독 강부가 있는 데서 1년 정도 네.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무슨 말을 하냐면, 독일에 가서 가장 어려웠던 게 물론 가져가고 떨어져 있던 것도 있지만 짠 음식들, 소세지도 짜고 뭐 하도 없고 너무 고기도 짜고 해가지고 이게 너무 입에 안 맞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40년 동안 한국의 김치와 된장과 이런 것들을 그리워했는데, 막상 한국에 오니까 이제는 저기 독일의 소세지가 빵이 그리워갖고 한국 소세지 빵이 입에 안 맞는데, 그리고 40년 동안 가장 그리웠던 거, 초창기에는 친구들과 부모 형제가 그리웠는데 40년 이상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친구 기억도 희미해지고 부모 기억조차도 희미해지는데, 음식에 대한 그 단김과 기억, 추억, 이거는 전혀 희미해지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를 14가구에서 동일하게 하더라.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돌아와서 가장 그리운 게 독일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맛이라는 게 결국은 기억과 추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처럼 맛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오래 남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인간의 감각은 시각, 후각, 미각, 청각, 그다음에 촉각, 뭐 이 감각으로 우리는 그 우리의 기억들을 만들고 소통을 해요. 그 이 음식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이 기억, 감각이라는 것은 단지 이 미각만을 작동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감각들이 다 동원돼서 그 음식에 대한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그것만 넣습니까? 앞에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 그것도 기억이 같이 들어오고요. 그 공간까지 기억이 같이. 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그 행위는 하나의 감각을 자극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다 합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행위거든요. 마지막에는 사실 그 음식과 붙어 있는 추억을 우리가 먹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고, 아까 독일 마을에 사시는 그 분들도 그거는 그 경험들을 자기로 몸으로 느끼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그 경험들이 예전에는 옛날에는 대물림이 됐었어요. 이런 음식을 먹어 하고 공유하는 것, 처음에 것이 대부분 처음에는 가족부터 시작을 하죠.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어떤 특정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 감각들을 머릿속에 채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맛있다고 하는 음식들, 어머니 아버지가 추억을 가지고 있는 음식들, 이것을 그 자식이 다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요리법도 같이 배우고요. 수백만 년 동안, 수십만 년 동안 대가족으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부모와 자식만 있는 핵가족이라는 이 가족으로 이렇게 잘라졌어요. 윗대 할머니 할아버지와 그 밑으로 내려오는 요 대물림이 끊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산후사회에서는
남자 혼자만 바깥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질 않아요. 여자까지 바깥에서 일을 해야 그 가정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않는, 옛날 같으면 집에서 그냥 부양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부모가 다 돈 벌러 나가니까 어디로 가? 어린이집 뭐 이런 데서 단체 급식을 해요. 나와 입맛을 공유하는 게 가족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어린이집에서 내놓는 단체 급식에 익숙해지는 인류 역사에서 입맛이 단절되는 것을 우리가 처음 겪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공허하죠.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추억을 먹는다,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행복했던 그 기억을 되씹을 때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행복한 순간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일상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전에 행복했던 거 또 다시 행복을, 그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행복해질 수 있는 지점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만들지를 못한 거죠. 음식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그 행복의 지점들이 점점 횟수가 줄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 먹는 일 자체로 행복감을 얻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고, 지금 그 상황이 이제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혼밥인 거죠. 그냥 혼자 밥 먹을래. 어쩔 수 없이 혼자 밥 먹는 일과 내가 적극적으로 혼자서 밥 먹을 거야 하고 하는 일은 다른 일이에요. 저도 혼자서 밥 먹거든요. 어쩔 수 없이. 두 가지가 다르네요. 그렇죠. 뭐 집사람이 뭐 나가고 이러면 저 혼자 밥 차려서 먹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혼밥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나 혼자 먹을래. 이거는 사실 인류 역사에서 아주 특이한 일이죠. 아주 특이한 일. 제 나이 때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어릴 때 저녁은 반드시 가족이 다 모여야만 먹었어요. 아버지가 퇴근해서 오고요. 엄마가 음식 준비하고 이러면서 뭐 우리 바깥에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없을지 그러면 없잖아요. 그러면 그놈 불러올 때까지 밥상에 불러올 때까지 우리는 수저를 들지 않았어요. 다 모여야 늦게 나타나면 막 그렇죠. 욕 먹고 꿀밥 맞고 뭐 밥 때 됐는데 오지도 않고 다 모여서 이렇게 가족끼리 먹었거든요. 그 저녁이 있는 삶이거든요. 사실 그게 뭐 그럴 필요가 있어? 뭐 각자 편한 대로 알아서 먹지 하는 것. 근데 그 일이 우리가 마음 기댈 곳,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동물이 그렇게 그 강한 동물은 아니에요. 누구한테 기대야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사회적 동물이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 뭐 호랑이나 사자처럼 뭐 단독자로 고고하게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동물은 아니에요. 그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들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같이 먹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 행복감이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꾸 몸에 차화돼야만이 그걸 자꾸 찾으려고 그러고, 혼자 나중에 혼자서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때의 것을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때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해 하려고. 행복해 조금 행복해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간 나를 계속해서 내가 진짜 행복한가 하는 것을 조금 되돌아보는 일을, 음식 먹는 일과 조금 같이 엮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좀 그런 거로 좀 많이 행복을 행복도를 높이는 그런 식생활, 음식생활 이런 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적 동물인데 음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질인 사회적 동물로서의 행복감을 느끼는
어떤 하나의 중심이 또 음식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선생님 개인적인 거 네.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문화적 눈치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황교육의 행복한 만여행이라는 책에 보면 서문에 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문화적 눈치우기에 네. 대해서 네.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 결국은 눈이 내리면 자동으로 가만 놔둬도 이렇게 녹고 없어지게 네. 돼 있는 것들을 내가 굳이 나서서 이렇게 치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변나면 눈을 녹을 눈을 힘들게 치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쫓기는 노루처럼 가끔 뒤를 돌아본다는 아주 시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문화적 눈치우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지금 역사, 사회, 자본, 정치, 미디어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담론을 만들고 생산해내고 하는 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뭐 제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의 생각들을 가지고 제 식으로 이렇게 편집을 했겠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은 그 물레 태어날 때는 그냥 하드웨어 그냥 하드만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 채워서 생각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제가 음식을 바라다 보는 시각은 제 앞에 있었던 많은 분들의 생각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만의 독창적인 뭐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면 뭐 이미 뭐 학자로서 유명해져 있었겠죠. 저의 이론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론을 가져와서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 현상에다가 대입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이 독창적인 것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갈증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할까 하는 생각들을 수시로 해요. 잘못된 길을 간 거 아닌가. 이제 나이 이제 60 가까이 되니까 그 생각들이 지금 더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게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냥 가는 거지. 한 뭐 마흔 정도였으면 제가 이제 되돌릴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뭐 다른 길을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글렀죠. 그냥 이 길로 가다가 끝나는 거죠. 예, 문화적 눈치우기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예, 그냥 내가 하는 것뿐이야 라는 거거든요. 하루키가 그런 의미로 썼어요. 눈치우는 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냥 나게 하는 거지 뭐. 제가 하는 일이 사실 그 정도 일이에요. 별로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도움도 안 되는 거고요. 예, 이번에 그 책 그 음식은 어떻게 실어야 되는가 거기에도 마무리에다 그렇게 썼는데 이 책 읽고 그냥 버리세요. 그냥 불편하잖아요. 괜히 알아봤자 뭐 쓸모 있고 쓸모 없고가 아니라 그냥 불편하게만 만드는 그런 책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뭐 몰라도 되는 이야기잖아. 뭐 모르고 산다 하더라도 그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 그죠? 뭐 그렇죠. 그런 알아야 될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조금 후회하면서 그냥 눈치우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음식 이야기는 음식인 문화, 음식 담론이라는 것은 대중들이 그렇게 집중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관심이 의외로 많던데. 대중들은
음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한다는 거죠. 대중은 왜 그 음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이제 내가 시키는 착각이거든요. 떡볶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어릴 때부터 떡볶이 많이 먹어왔잖아요. 많이 경험을 해서 나는 잘 아는 거예요. 김치찌개, 삼겹살? 내가 잘 알지. 내가 뭐 맛있는 집도 내가 잘 알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걸 싫어해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게 된 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게 대중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영역은 전문가가 이 발을 디디면 별로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게 한 3년 전쯤이에요.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20대 때 이 사실을 알았으면 절대 음식 40대 때 알았다 하더라도 안 해줘. 그래서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뭐 선이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아주 형이상학적인 있는 담론들 가지고 인생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깎으시고 뭐 스님 이렇게 폼 잡고 한마디 하면 뭐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뭐 이러면 와 이렇게 사는 게 많아요. 자, 오늘 황교익 선생님 모시고 그동안 당연시되고 익숙하고 했던 것들의 균열이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중의 관성화된 미각을 흔드는 일, 사실은 또 20대 때, 40대 때였으면은 안 했을 거라고 하는데 지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들을 깨나가는 작업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막 칼럼니스트 황교익의 맛있는 쓴소리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오늘 대중의 관성화된 미각을 다시 한번 깨워주기 위해서 먼 길 국립민속박물관까지 찾아주셔서 장시간 동안 이렇게 방송할 수 있도록 해주신 황교익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